철도 노조 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 11명 전원이 오늘 경찰에 자진 출두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민주노총 앞 경찰차까지 걸어서 가겠다는데도 구태여 체포하겠다며 길을 터주지 않아 6시간 동안 팽팽한 대치가 계속됐습니다. 조계사에 머물렀던 박태만 수석부 위원장도 자진 출두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대로 좀 들어가는 게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어요. 그럼 집행하시는 거다. 싸움을 하는 거, 그 조장시킬 겁니까? 집행하는 게 목표예요. 폼 잡는 게 목표예요. 현역 의원들이 경찰 측에 의원들의 동행하에 출두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은 강제 연행을 고집했습니다. 여야간 합의하에 저희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였지만 철도 현장에는 여전히 평화가 찾아오고 있지 못합니다. 철도 공사는 여전히 대화의 문을 굳게 잠근 채 대량 징계, 강제 전보 위협 등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도 공사에 촉구합니다. 여야 국회와 철도 노조가 이루어낸 합의 정신을 철도 공사도 존중해야 할 것이며 철도 노사 간에도 이를 해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밀양 송전탑 전국 대책회의는 오늘부터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자살한 고 유한숙 씨의 49제까지 상경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밀양 주민들 지난해 비해 우울감이 만성화되면서 자칫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90% 가까운 수치가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은 기회만 있다면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합니다. 천지간에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반드시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하자. 그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고 들어주기 힘든 이야기입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3월 3일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일단 보류됨에 따라 대정부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측은 정부가 협상에 최대한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강경투쟁은 가능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리고 또 4차 최저활성화 대책 이런 그 보건의료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상당히 그 조급한 정책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이 보건의료 산업의 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저희가 다 함께 지금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그런 것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교학사 교과서가 시민사회의 반발로 채택률 0%를 기록하자 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국정체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아예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일본의 교과서 우경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한 목소리로 역사교육을 정권 수호 도구로 삼고 있는 정부 여당의 독재적 발상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의 증언록 나를 잊지 마세요가 이제 일본을 넘어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각지로 보내진다는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한글판 일본어판에 이어 이번에 영어와 중국어판 증언록을 발간했는데요. 이 책은 전 세계 한국 학교와 한국 교육원에도 교육용으로 보내지고 또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도 전달된다고 합니다. 마구 칭찬해드리고 싶은 경남교육청의 일꾼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세계에 있는 그
한국학교, 또 한국교육원 이런 곳에 지금 오늘 발송을 다 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국학교가 31개 3개에 네. 한국교육원이 39개 있습니다. 네.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이런 데 다 보급을 하고 또 세계 각 나라의 또 전계 교육계 인사들에게도 보내가지고 좀 위안부 교육에 대한 이런 그 좀 올바른 교육을 네. 부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